우리나라에는 총 50여 종의 전통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편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인들에게 술이란 무엇인지 또 술 문화는 무엇인지 얘기해보도록 하죠. 권이자 무형문화재 임정빈 식품산업국장 아주경제 김성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왔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포도주 만드는 법을 전하게 되는데 그만큼 술의 역사가 정말 길고 또 신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술은 굉장히 신성한 음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상님이나 아니면 신께 올리는 그런 그 제사나 축제에는 반드시 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옛날부터 술에 대한 역사가 길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 술의 문화가 가양주 문화로 아주 정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집에서나 술을 한 가지씩은 한두 가지씩은 꼭 담아서 그 집안에서 썼고 또 반주 문화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음식에는 또 술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가양주 문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 집에도 술을 네, 따로 네. 빚었어요. 네, 네. 저희 집은 네. 그 선천 쪽으로 술을 못 먹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 인삼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없어서 못 먹죠. 네. 국장님은요? 저희 집도 네. 뭐 그 동동주를 담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쌀 이렇게 고들밥을 해서 이게 누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일 정도 방 안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덮었어서 그러면 저희 아버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국장님도 몰래 몰래 드셨죠? 몰래 먹지는 않았지만 터놓고 먹었습니다. 터놓고. 네, 이렇게 가양주 문화까지 있었는데 술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주로도 많이 활용이 됐었죠. 네, 네. 네. 네, 옛날에는 그 우리가 시초에 술은 약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약으로 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용을 할 수 있게 차츰 그 가양주 문화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술은 그렇게 음료로면서 약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독특한 표현을 하나 알았었는데 그 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는다고 하죠. 네, 네. 네. 술은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빚는다고 그러는 거는 아주 우리가 송편을 잘 쌀을 반죽해서 정성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드는 것을 되게 빚는다고 하는데 술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빚어야만 좋은 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술을 빚는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만큼 신성하게 생각을 했죠. 네. 그렇죠. 빚는다라는 표현, 장인이 이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네. 네. 그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는데 약주로 또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빚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에게 전통술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술 문화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술을 배우면서 예의를 배운다고 하죠. 네네. 네. 술은 그래서 성인이 돼야 마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술을 배우는 거는 아주 소학에서부터 옛날 조선시대에는 소학에서 그 어린 그 사람들도 반드시 술에 대한 예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그 관례를 할 때는 초월의 예법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예법을 한 가지 꼭 넣고 네. 아주 엄격하게 술 배우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부모나 스승님 앞에서 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술 예절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네, 술 예절 잘 아시죠? 아니, 저는 원래 네. 술을 먹을 때 예의로 시작해서 예절로 끝나는 사람이라서요. 정말요? 예. 네. 술 한 잔 받을 때도 절하고 한 잔 들 때도 절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술 문화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삼세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네, 어떤 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세번. 네, 처음에 받는 잔은 뭐 정말 그 어른께서 그 제자나 아니면은 그 젊은 사람한테 내리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그거를 받아서 마실 수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도
역시 그 한 잔으로 부족하니까 두 번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돌아갔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는 이제 그 청에서 네. 드릴 수 있는 술이라 그래서 세 번까지는 다 용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술 문화,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는 이유, 빚어야만 되는 이유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베스트 6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